안녕하세요. NIB 초대석의 김경선입니다. 오늘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님 모셨습니다. 벌써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신 지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SNS 활동이라든지 시국 강연에 참여라든지 온오프라인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이 궁금한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수 마치고 귀국하신 지 벌써 4개월이 되셨는데요. 네. 강연회를 참석하시고 또 SNS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등 다양한 활동 반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간의 움직임을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지난해 11월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비지팅 스칼라 방문학자로 초청을 받아서 1년 과정으로 연구활동을 하다가 지금 나라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조기에 귀국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국 강연회도 열고 또 각종 집회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SNS 활동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시장님께서는 시장직을 떠난 지 1년 4개월이 되셨는데요.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소회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람되거나 애쓴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하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제가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저에 대한 평가는 그 자리를 떠난 뒤에 더 멀리는 훗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심없이 일해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여 시장을 하는 동안에 보람 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 취임할 때 참 인천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하겠다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 첫째가 이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인천시가 갖고 있는 각종 현안을 좀 풀어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재정 문제는 그 당시 우리 인천시 부채가 13조 원이 넘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까지 갔었는데 3년여 만에 사실 기적과 같은 재정 정상단체를 이루고 3조 7천억의 빚을 갚아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재정 정상단체로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큰 보람이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현안 문제, 대형 사업들이죠. 지금 이제 제3연육교 7호선 네. 연장이라든가 또 지금 요새 인천의 그 GTX 비노선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네. 선정하는 문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 뭐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문제들 다 풀 수 있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에 또 주력을 하면서 인천의 비전을 좀 제시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보람이라면 보람이고 또 성취였다고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셔서 시민분들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평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시장님께서는 무엇보다 문화사업과 인천 정체성 찾기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대표적인 사업과 또 추진 배경이 있을까요? 인천이 인구가 3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만 네. 사실은 그렇게 충분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립미술관조차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을 포함한 그 메모드급 뮤지엄 파크를 용현학익 지구 약 5만여 제곱미터 되는 토지에다가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이제 문화성시의 첫 출발을 하게 됐고 또 인천에 국립문화시설이 없었는데 송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그 외 해양박물관
사업 추진 등 우리 문화성시,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하는 일들을 추진했던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네, 아까 또 보람된 일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쉽거나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제가 한 일이 뭐 다 잘만 했겠습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은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천시처럼 큰 시는 이 사업이 대단히 대형 사업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대형 사업들에 대한 문제는 다 풀어놨지만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시는 네. 영원한 거니까 그럼요. 잘 이제 풀어가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아쉬움도 있다면은 이제 제가 너무 혹독하게 직원들을 일만 시킨 게 아닌가 생각돼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고마운 게 네. 우리 직원들이 묵묵히 저희 뜻을 헤아려 왔고 열심히 왔고 그래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또 대형 사업들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비판이 더 그렇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재임 당시 또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를 통해 매립 종료를 관한 합의안을 도출을 하셨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어렵게 만들어놓은 4자 협의체에서 만든 합의대로 하면은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 4자 협의체의 내용이 뭐냐면요. 당시 2016년도까지 매립장 사용하도록 면허가 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매립을 대체 매립지 없이 종료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다 같이 오도록 해서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그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이 첫째가 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 대체 매립 조성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3-1 매립장을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렇게 하기엔 대전제가 매립지를 전부 인천시로 넘겨라.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시 땅이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갖고 있는 땅이고 따라서 소유권과 면허권이 다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져와야 우리가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천시로 다 넘기도록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매립지 관리공사를 환경부에 했던 것을 인천시로 넘기도록 했고 그다음에 반입수수료에 가상금 50%를 얹어서 인천시에 넘기도록 한 겁니다. 네. 이 합의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매립지가 인천시로 오게 되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면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공사가 인천으로 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재산적인 이익도 막대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서 차후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 그 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합의안이 도출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 네. 어느 장관, 뭐 어느 도지사가 문제가 아니라 합의된 문서로 합의된 정신 아닙니까? 그 합의 정신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인천시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합의의 도장 다 사인하고 했기 때문에 매립지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네. 인천시로 네. 이런 것이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참 바람입니다. 네. 또 시장님께서는 예전에는 이제 인천시라는 숲에서 나무의 하나로 이렇게 숲을 가꿨다면 이제는 숲을 바라보는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매립지 문제도 말씀 이렇게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전임 시장으로서 현시 정부를 평가하고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고 자제하는 것이 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가 있고 회원 일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현 시가 일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자제하고 있는데 뭐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는 정말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지역의 미래만 보고 모든 공직자한테 일해나간다면 그것이 전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한다는 이런 아주 대원 철학과 원칙과 또 당연한 생각을 갖고선 시정을 펴나간다면은 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4월 총선이 또 5개월여 남았는데요. 정치의 계절이 또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유 전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또 온오프라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 일선에 복귀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들 얘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또 저를 정치인으로서 네.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고 제가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또 앞으로의 미래 이런 부분을 볼 때 심히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고 저는 지금 많은 그 국가를 걱정하고 또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오고 있고 또 현실을 진단하고 그런 차원에서 나라가 무너지지 말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뭐 거창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구국운동이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제 정치활동이라고 한다면 정치활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서 심히 고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NS 활동이라든지 이 강연을 통해서 네.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강연에서 또 현 문재인 정부를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시민분들이 계세요. 시각이 달라졌다기보다는요. 전에는 시장으로서 시정에 전념하는 네. 말하자면 제가 책임을 다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를 해온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만이 그것이 정말 양식 있는 정치인이고 또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부든지 지고지선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지만은 않습니다. 위기도 있고 또 어려움도 다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정부를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무슨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뭐 사회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기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통한 네.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국민들하고 같이 알려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지금 좀 활발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치가 국민의 생업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해서 총선 물갈이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네. 진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을 주지 네.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쇄신이 없이 국민들에게 나를 지지해달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정말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국민들로부터 무조건 문재인 정부 잘하니까 우리를 지지해 주시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이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 뭐 공천에 있어서의 쇄신이라든가 물갈이라든가 이 시민들의 바람 이거를 전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생산 라인 가동하는 거를 참여도 하셨습니다.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인천뿐만이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를 처음 돌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고 또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를 좀 확인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 막론하고 정말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기업인들이 기업 의욕을 상실한 지 이미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참 암담하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네. 이하로 떨어질 그런 직전에 있고 뭐 고용률이라든가 또 공장 가동률 또 수출 이런 모든 경제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고 고용의 질과 양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좌절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현실인식이 오류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얻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된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기본 틀 안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지금 경제의 성장률도 2%가 되지 않는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장님이 과연 총선에 출마를 하실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또 지역구는 어디일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인천 전 지역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일정 부분 기대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뭐 어느 지역을 지금 갖고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지역의 전체적인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살아왔고 또 행정가로서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냐 이것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선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인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간다면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논하고 또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때 결심도 하고 필요한 지역의 문제도 또 판단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제가 뭐 다른 속내가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지금 큰 틀에서 이 국가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인가 이런 데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NIB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인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노력해서 이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역사의 경험 법칙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또 우리 정치권부터 자성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냉정한 시각으로 보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 유정복 전 인천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인천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